평양리 수산시장 만나고 시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오늘 손에 해물 야채, 갈치. 뭐 드릴까요? 낙지. 낙지. 곱게 해서 전복의 키조개. 깔치, 먹깔치, 유송, 조기. 여기 지붕을 새로 한 느낌이 오네. 옛날에 지붕 없었는데. 예. 오징어, 이면수, 세 마리 놓고 갈치, 15,000명. 광명수산의 돔, 민어. 와, 먹갈치 진짜 좋다. 동호수산. 와, 갈치 진짜 좋다. 이 갈치 큰 건 얼마씩 가요? 컵나에 커버려. 차가 들어오네요. 여기 말려놓은 거야. 가자미 말리고, 삼봄, 민어, 고등어, 우럭, 가자미, 심화수산. 와. 많이 찍어봤는데 좋았는데. 이 연어 이거 얼마짜리예요? 연어요? 연어는 다 하나하나가 다 틀려요. 18,000원 요거 19,000원 18,000원 19,000원 전복도 이렇게 공수에서 올라왔네. 공기 넣어가지고 열기 손질하셨네. 아, 이게 화진유통 갈치, 면수하기, 삼치, 장어, 서대박대까지. 와, 이게 뭐야. 어마어마한 큰 아기가 툭 나왔습니다. 냉동으로. 대한수산이구나. 어디로요? 구경 왔어요. 예. 오래간만에 오니까 지붕이 씌어졌네. 예. 그죠? 지금 뭐 한참 됐는데 이제 벌써. 그러니까 한참 만에 와요. 딱 보면 이게 제가 왔을 때 없었거든. 네. 요즘 어때요 손님들? 여기 항상 고기들이 좋은데? 좋은가 봐. 신발 수산인데 신발은 없어. 이 자체는 주차장은 없죠? 네. 대부포 떠주고 꼬막도 올라오고 꽃게, 소라, 멍게, 햇삼, 조기, 병어까지. 여기는 경화수산입니다. 갈치가 많이 올라오네. 동태포 전문이야, 동태포 전문. 대구포거든. 대구포. 아귀, 고등어, 꽁치, 이면수, 나라수산. 동태포 떠드려요. 경일수산. 자반, 봉어까지. 와, 엄청 크다. 5,000원만 원. 전복 키조개가 좋습니다. 갑오징어도 있고 문어도 보이네. 돌문어, 여수 돌문어 같은데 이거. 동네 어패를 줘. 요건 요렇게 오는 건 전부 현지에서 공수해 오는 공수. 해삼 문제 공기 넣어가지고 싱싱하게. 콩가리비도 딱한 문어 털은 가격을 다 써놓고 대신에 참가된 10마리 만원, 싱싱한 참가된 4마리 만원, 싱싱한 국산 자반 8,000명, 한 손에 5,000명, 8,000명. 안녕하세요. 대명 수산이구나. 대명이네입니다. 연평도에서 왔네. 꽃게가 쌩쌩합니다. 몽땅 만원에 또 갈치를 내놓으셨네. 흑감병어에 싱싱한 민어 생아기까지. 이거는 홍어를 회를 뜨셨네. 12,000원, 2만원 국산 홍어입니다. 진도수산 홍어. 아, 무침용 12,000원짜리가 나와 있습니다. 서해안의 국산 홍어. 꽃게 파는 누나
꽃게 전문이구나. 이야, 뱃삼 먹고 꼬막에 바지락에 문어 참 문어가 쪼꾸미까지 돌아가신 님들이 잔뜩 있어. 잔뜩 누나는 안 계시고 오빠만 계시네. 문어, 가리비, 소라, 잠소라, 문어도 돌문어네. 참 문어. 여기는 흉림수산입니다. 갑오징어. 와, 살아있네. 광어, 도다리, 오징어 두 마리 만원. 막갈치도 좋습니다. 여기는 형님, 큰 형님이네. 아따, 좋대. 5만원 이거, 한 마리. 정우수산입니다. 국산 대낙치 8,000명 되겠습니다. 우와, 싱싱하네, 요거. 다섯 마리 만 원이면 최고네. 여기는 뭐야? 청어 들어와 있고. 몰려 계시네. 여기는 남해 수산. 고등어 좋고, 오징어 좋고, 이면수 장어까지. 장어 한 마리 만 원씩 하시네. 5,000명. 숭어도, 우럭도, 민어도, 병어도 좋아요. 백감병어. 지금 신안수사, 신산수산의 생물주꾸미가 2kg에 27,000원 되겠고, 생물낙지 2만원에 주꾸미가 2kg에 22,000원. 32,000원, 22,000원, 4만원짜리 뭐 바다. 바다상어, 바다상어. 생물낙지 한 판에 만원. 한 판에 만원이면 대박이네, 이거. 길이 한 줄에 8,000원, 만원. 싼 집이네, 생물식품이. 7,000원, 8,000원. 가격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보고 있어요. 기절낙지 돌아가신. 예. 1kg 2만원, 꽃게는 1kg에 2만원. 꽃게? 꽃게는 2만 2천원. 2만 2천원. 싸네, 여기는. 대박집이네. 17,000원. 돌아가신님, 여자 꽃게 17,000원. 남자 꽃게 12,000원. 바다상의 대박집이네. 고등어 좋습니다. 병어, 홍어, 조기, 백조기. 와, 건물 높이 섰네. 이 빌딩 숲속 앞에 청량리 수산시장이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바다상에. 돌아가신 님 꽃게 진짜 좋은 거야. 22,000원. 아, 빡쳤어. 갈치도 좋고, 우럭도 좋고, 아기도 좋고, 삼시기도, 오징어, 대구, 가자미, 참돔, 다 좋아요. 이쪽 코너는 홍어. 홍게가 보이네. 민어, 우럭, 갈치, 오징어, 이면수. 여기는 다 도매로 장사를 하시는 청량리 수산시장. 그 앞에 있는 고층 빌딩들이 쫙 서 있습니다. 유일하게 전통시장, 전통수산시장이죠. 청량리 수산시장. 만나 보셨습니다. 청량리 청감을 도매 시장입니다. 자, 지금 반상제시! 자, 부자 반상제시! 야, 반상제시! 냉파가
그 월요일인데 대낮에 이렇게 많아요. 야, 다섯 개 5천 원이야. 다섯 개 5천 원. 자, 다섯 개 5천 원이야. 네 개 만 원짜리. 마스 3개 만 원짜리. 기둥차 엄마 뿌렸군. 아, 보이지? 자, 상아 다섯 개 5천 원이야. 7개. 민물 쇼. 민물 쇼. 아, 미쿠라지. 다섯 개씩. 야, 5천 원. 3천 원짜리 팩도 있네. 자, 5천 원이야. 6천 원짜리 5천 원 다섯 명. 5천 원, 6천 원짜리. 대박 세일이네. 5천 원. 요거 남았어요, 다섯 개. 야, 여기 오니까 겁나 싸네. 민어 한 마리 15,000원짜리. 쭈꾸미 한 무더기에 10,000원. 빠바 2,000원, 2,000원. 이게 2,000원이야, 꿀빠나 이게. 4,000원에서 2,000원을 내고 왔네. 와, 여기는 대박이네. 신입 유통. 오이. 아, 다 깔았어. 노르웨이 한 손 5천, 두 천, 두 손에 9천. 오징어 만 원 손 되어가지고. 국산 노르웨이 간도로 한 손에 5천, 두 천. 알베기 왕동태 한 마리 3천 장, 4천 장 되겠습니다. 이쪽엔 문경 후사들이 난리가 났네요. 7개, 6개, 5개, 10,000원. 예, 저녁 오르세요. 엄청 대요. 7개짜리. 고맙습니다. 감자 3,000냥. 고구마, 방고구마 5,000냥. 호박고구마 5,000냥. 가라, 가라, 후추, 가라. 돌려보세요 한번. 냄새 좀 맡아보게. 한 바퀴만 돌려보세요. 네? 이게 한 대 얼마짜리예요? 4,000원. 요거 한 병에 4,000원짜리예요? 5,000원. 요거 한 대는 4,000원? 아, 이게 4,000원짜리예요? 요거 그 갈아보세요 한번. 여기는 신발. 완전 덧대기네. 여기도 바나나만 2,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원, 3,000원, 5,000원, 6,000원까지 있습니다. 바나나가. 바나나가 왜 이렇게 싸요? 코코아 한 개 3,000원. 영과. 겁나게 싸보라. 여기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179 동소시장. 이쪽은 279. 어느 쪽부터 가야 되나?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부촉되네요. 이쪽은 과일이 많아요, 과일. 엄청 싸게 파네요. 도매 가격이라 한 바구니 3,000원이야. 블랙 사파이어 3,000원. 시험문 포도 3,000원. 2,000원. 이 도매가예요? 오렌지도 한 방에 이거는 몇 개짜리야? 둘, 넷, 다섯, 여섯, 다섯 개짜리인가요? 아. 덩치가 좋아요. 오렌지 툴레 여세들 11개 넣고 10,000원. 상추가 한 바구니 1,000원이야? 와, 대박이네 이거. 대박입니다. 대박. 상추가 1,000원. 이거 농사진 사람 남는 게 있나 이거. 초대박이네. 아삭이가 3,000원. 상추가 1,000원. 대박. 깻잎이 3개 1,000원. 상추가 1,000원. 겁나게 싸고. 좋은 거 먹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좋아 보이네. 짭짜리. 고랭지 짭짜리 1kg 철통화도 6,000냥. 한 짝에 15,000냥짜리 있고요. 두
두 분이 막 방향 짭짤이. 설탕 그로리 3팩에 5,000원. 이건 6,000원짜리 바나나 5,000원, 4,000원, 4,000원 싸고 대추밥을 두 분에 13,000원. 황울토마토 두 분에 10,000원. 10,000원. 대저 짭짜리가 두품 세일에 15,000원 올라왔습니다. 토마토, 꿀맛 토마토 8,000원에서 6,000원에 세일입니다. 와, 월요일 대낮에 겁나게 사람도 많네요. 코끼리만 거 광고 최고. 이렇게 크게 10,000원. 와, 대박이다. 3개에 10,000원. 천원이요. 광고 10개 10,000원입니다. 맛있습니다. 광고 10개 드려요, 10개. 겁나 싸네. 예. 구두 한 번 1,000원 드릴게. 1,000원 가져가요. 8,000원짜리 배. 자, 또리. 8,000원 가져가세요. 9,000원에 10,000원입니다, 그냥. 두고 가져가요. 성주치. 10,000원. 참외감, 참외감. 호두. 한개 4,000원, 한개 6,000원, 특 한개 10,000원짜리 됐네. 와. 4개, 3개, 5개, 6개, 8개 10,000원짜리. 설향 한 팩에 6,000명, 7,000명, 죽향 6,000명, 흥과가, 용과가 10,000원, 3개, 7개, 5개 해서 5,000명. 8개 드릴게요. 4개, 3개. 4개 10,000원, 5개 10,000원. 4,000원 해줄게요. 4,000원 한 개 10,000원. 고맙습니다. 자, 3개 40개. 5개 5,000원. 5개 5,000원. 5,000원. 10개 10,000원. 11개 10,000원. 오. 대박이네. 청감을 소매상 겁나게 싸보러 샵자리가 2.5kg짜리 한 박스 15,000원. 16,000원. 골든키위 한 바가지에 10,000원. 꼬버징어 진천 대체. 10,000원, 5,000원. 한 근에 2,000원짜리 애플포도. 와, 대박이다, 대박. 아, 세근 시겨! 세근에 10,000원. 3근 체리도 싸고 광체리 칠레산 400g 여기 곶감 5,000명 8,000명 만원짜리 곶감 전문이네. 아, 3,000원. 청량이 종합시장이네. 중도가 좋아서 탄 냄새가 나네. 한근, 한근, 한근. 완전히 덕대기 시작이네요. 망고 4개만 원 싼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곶감, 견과류, 400g에 5,000원.
카카오 뉴스요. 저희는 없네요. 이거 어디서 한번 사? 그래서 전화해. 병거리. 홍대에서 5,000원씩. 맛있는 동탄 짜장 저염 젓갈 있고 지금 도시만 만 원이에요? 지금 도시만 만 원입니다. 가래미 모듬탕은 나는 스케치만 청와대 숙제자 낙지 국산 오징어 없는 게 없어요. 들기름으로 금만 걷습니다. 5,000원. 겁나 싸네. 네, 즉석에서 바로 군 겁니다. 자, 비타민, 미네랄, 면역력이 좋은 서천 햇김입니다. 우리나라 조선김. 10잔씩 들어서 5,000원이 5,000원이네. 네, 포탑 20장. 포탑. 자, 5봉, 5봉, 5,000원. 한 봉에 1,000원 꼴이에요. 5봉, 5,000원 다 드립니다. 여기서 바로 걸었습니다. 갔다 올게. 시식 한번 해보세요. 이쪽도 과일. 토마토가 짭짜리가 엄청 나왔어요. 대저 짭짜리가 청량에다가 나왔네. 아보카도 5개 마원. 살토마토 과일 천국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거 한 개 5,000원짜리예요? 네. 와 진짜 좋다. 7,000원짜리 대박이네. 여기는 어패류 굴 7,000원 한 바구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냉동 중소 통영국가. 와 이런 금냉 만원 9,000원 만원 또 갑자기 9,000원으로 떨어졌네. 불러내게 갑시다. 와 전복이 몇 개야 이거? 10마리 만 원짜리예요. 겁나 싸네. 국민들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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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살아있네. 우리 성에 오징어 한 판에 만 원. 한 판에 네 마리. 그 만 원짜리 정도. 겁나게 싸네. 고추수 치는 거. 이게 얼마짜리예요? 3,000원. 한 개 1,000원. 3,000원입니다. 엄청 싸네. 족발 만 원입니다. 만 원이면 싸네. 네, 모시. 영광 모시 집이네 여기. 떡 집에 좀 이름은 몇 명? 두 명에서 열려. 열댓 명이네. 떡 집에 불났습니다. 견과류. 7호에 만 원. 가지가지 종류가 많네. 와. 이게 바로 청량리 종합시장입니다. 종합시장. 농산물, 수산물 다 있네요. 가격도 싸고 젓갈집에 시죠. 진광젓갈 만원짜리 저염이네요. 저염 먹는 13,000원 1kg. 오징어 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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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짱짱 한 대
15장이면 5천원, 4천원 똑같은건데? 만원, 만삼천원 일직선으로만 가도 어마어마하네. 시야스러워. 이쪽으로도 골목이 쫙 펼쳐지고 이쪽으로 또 쫙 펼쳐지네요. 경동시장입니다. 이쪽부터 경동시장입니다. 경동시장. 이쪽은 종합시장. 경동시장으로 밀려요. 밥집이네. 와, 자전거 배달. 어디에 있어요? 지금 멀어서 몇 달. 아, 그래서 자전거로 다니시구나. 네, 그래, 배달은. 자전거로 얼마나 걸려요? 모르겠어. 아, 지금 얼마 끝났어요. 2시면 끝나요. 2시면 끝나요? 자전거, 허리가 멀어서 자전거로 배달을 하신다. 여기는 전부 약초입니다, 약초. 여기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턴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경동시장. 겁나게 크네, 겁나게 커. 자연산 참드롭 한 건에 15,000원, 12,000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반관짜리예요. 이거는 6만 원. 그럼 집에 가면 두릅이 좀 더 가볼까? 두릅. 자, 오세요. 18,000원짜리도 있고. 여긴 3이고 금산 인삼 300g에 15,000장짜리 12,000원. 여긴 전부 금산에서 오는구나. 무신인삼, 무신인삼. 와. 안녕하세요, 아버님. 삼 공장이네. 육령근 한 근에 300g, 12,000원, 13,000원, 만원짜리. 공짜 세척해줍니다. 세 번 이상. 어서오세요. 우신인삼. 금산집이네. 금산. 금산인삼. 최고. 최고. 이건 얼마짜리야, 이건? 8,000원. 한 근 8,000원짜리네. 300g. 300g 몇 개 올라가 이거? 5개, 6개 정도. 오, 똑 부러지네. 이 밭에서 바로 캐왔네. 7,000원. 33,000원, 38,000원. 와, 제일 비싼 게 이거구나. 7만원짜리. 진짜 좋다. 7호에 7만원짜리입니다. 이게 몇 년 근이에요? 7년? 오케이, 오케이. 우신인삼 가문화댁입니다. 많이 응원하세요. 베트남 어디? 호치민? 하노이. 하노이. 아, 이거 하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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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부터 있네. 8,000원도 있고. 300g. 300g, 이게 300g을 잘못 생각하면 1kg로 보거든. 예, 원래 이제 인삼은 kg도 아니고 750g 한 채 단위인데, 이게 300g씩 조금 나눠서 판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은 마찬가지예요.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이게 원래 이 잔뿌리가 많은 게 좋은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예요, 뿌리보다는. 몸통이 좋은 있고, 거예요? 그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는 있으면 소금과 지방이 있는 것 뿐이지, 몸에 좋은 성분은 몸에 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성분이는 몸에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잔뿌리가 좋은 게 무조건 좋은 줄 알았더니. 뿌리는.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맞다고 해요. 뿌리는 쓴맛만 하지. 아우, 시끄러워라. 뿌리는 쓴맛이 많이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몸에서는 단맛이 나고, 고소맛도 나고, 약에도 좋은 게 많이 나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가격 차이가 네. 천 원 차이예요? 그렇죠. 있는 거는 천 원 차이고요. 12,000원, 13,000원이고요. 그럼 왜 천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이즈. 몸뚱아리도 똑같은데 보니까. 우리 보기 똑같네. 난 얘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얘가 이게 천 원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색깔이 붉은 네. 색깔이고. 맞아,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토밭을 좋아하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래요? 양이 다른 거. 이게 13,000원어치면은 몇 뿌리나 되는 거예요? 몇 뿌리 정도 달려요? 네 뿌리 한번 먹으려면 네 뿌리에 13,000원. 그러니까 한 채를 사가시면 딱 좋지 뭐. 한 채 750g이지. 100g이니까 크기에 따라서 뭐 한 뿌리 정도 올라가고. 언니. 그럼 덤으로 못생겨 하나 더 주고. 이렇게 두 뿌리 하나가 들어가니까 네 뿌리고요. 보통 다섯 뿌리 올라가요. 그렇겠네. 예. 근데 얘는 이거 두꺼운데도 얘는 또 얘는 못생겨. 몸이 짧고 주먹대로 생겼다고. 아이고 못생기니까 못생겨도 만만적인데. 그렇지. 한 채에 28,000원. 한 채 이상 하시면 깨끗하게 신청해. 고흑마늘, 의성마늘 다 있네. 의성마늘 1회에 2만원, 25,000원. 고흑거는 1kg 100에 만원. 그거는 500g에 5,000원. 의성 몸값이 제일 비싸네. 네. 네, 맞아요. 5,000원이에요, 500g. 고운 건 얘하고 맛이 어떻게 달라요? 의성하고. 약간 조금 틀려요. 마늘입니다, 의성. 육종 마늘이 나왔구나. 네, 육종 마늘이에요. 자세히 이건 한 접에 3만원이요. 의성 마늘이구나. 네, 의성 마늘. 자, 의성 깨래도 제일 알아주죠? 그럼요. 육종 마늘 제일 알아줘요. 큰 건 6만원. 너무 싸게 팔아요, 다. 그러네. 5,000원짜리 6만원 드리고. 가져가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둘러봐야죠. 일로 가면 어디로 나가요? 직접 청주 시장이요? 예? 쪽. 마늘 시장, 야채 시장이요. 어마어마해, 크다. 네,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개도. 여기는 약초네. 네, 네, 약초예요. 약초 여기 오래 하신 집 같아요. 네, 오래했어요. 한 몇십 년 하셨어? 20~30년. 박바가지도 보이네. 네. 야, 여기 진짜 오래한 것 같더니 어마어마하네요. 잠깐만 박바가지 좀. 박바가지가 얼마부터 있어요? 만 원이에요. 아유, 여기 펀치볼 무청이 왔구나. 400g. 8,000원. 양구에서 왔습니다. 양구 펀치볼 무청이 최고죠? 여긴 전부 다 말린 채소들, 마늘. 뒤쪽으로 오니까 조금 한산하네. 엄마. 와, 마늘 냄새가 물씬 난다. 토종 1kg 만원, 15,000원. 어떤 걸로 갈아요? 아, 아, 이거 갈아서도 줘요? 네. 오, 그러네. 토종 1kg. 마늘 잡세요. 마늘을 갈아서 주네. 이쪽? 어. 이쪽도 쫙 여기 된장 이제 대유한 거예요? 네 이틀이요? 대흥상이 시골 된장, 조선 아니, 된장 큰으로? 큰통 묵은 된장, 보림 막장 그게 이거예요? 네, 17,000원 그것도 17,000원이요? 네, 8,000원이요 병값이 돈은 있어요, 다
이 막장도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거? 네. 이야, 어마어마하네, 시장. 와, 미나리가 막 겁나게 크네. 이 한 묶음에 얼마짜리죠?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이게 만 원짜리고? 네. 이 그때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 잘라줘요. 이쪽으로 여기 광장식으로 돼 그런. 와, 여기 지하에 또 주산물 종합시장이 있네. 와. 이 지하는 어떻게 내려가요? 여기? 그 수산물 시장이에요? 네. 내려가 봅시다. 게이트사가 경동시장, 청량이 종합시장. 저가. 수산물 시장 어디로 가요? 지하. 네? 지하. 지하는 영남. 저 밑에? 와. 아니, 저기. 보리굴비. 시골 전원주택이라. 아, 그럼 알리시면 좋지. 가격이는. 지하에 또 이렇게 건어물, 수산물, 젓갈, 반찬, 오망이 다 있네. 지하에 또 겁나게 커버리네. 신안에서 올라온 홍어들. 홍어 전문. 목포성. 아기, 가자미, 문어, 조개, 홍어. 와, 이거 뭐 홍어 백화점이니? 홍어 백화점, 완도수산, 풍덕산. 구경 왔어요? 구경해요. 어, 쭉 봐야지. 저기까지, 여기가 수산시장이 여기, 요거 다예요? 어, 홍어가 많구나. 홍어 전문이네. 홍어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네. 요렇게 해서 한 바퀴 쫙. 한 잔에 수십에 햇반도 방어 무럭 올라왔습니다. 고구마 한 바구니 해가지고 3,000원씩 여주 꿀고구마. 지금 건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네. 건어물 짐 굴비. 이런 굴비는 얼마씩 해요? 이거는 75,000원, 65,000원. 몇 마리에요? 열? 열? 열. 한 마리 더 안 줘? 한 마리 오잖아. 오늘 가만히 물어봐, 알아, 사야지. 많이 파세요? 네. 쌍둥이네가 최고야. 아, 서천도 최고네. 사장님 고향 어디신데? 내 고향 고향이요? 2,050원. 우리 굴비는요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잡수라면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요. 아, 직접 손질하셨어? 그럼요. 여기서 여기 손질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쁜 사람들은 빨리빨리 주워가고. 그렇지. 아이고야. 이건 먹기 좋네. 아이고, 천만 손질값을 안 받으시고? 아유, 그럼요. 서천성입니다. 조천상입니다. 자필명함이에요, 자필명함. 어, 지금은 카메라에 다 이렇게, 카메라에 이렇게 입력해서 가지고. 대단하네. 지금 좋은 세상이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전화하시고. 대세 얼마씩 한다고요? 네? 가격을 얘기해줘요. 8만원, 제일 큰 거 8만원. 이런 거? 응. 이게 제일 커요? 멀리서 보여야지.
손질 다 해주시고 손질해서 파시는 서천입니다. 4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아 사이즈별로? 응 여러 가지 여러 서울 서천 댁이요? 응 서천 서천 댁이요? 응 그렇죠. 그래도 내가 청량에서 이렇게 간판 찍어준 이제 처음이다. 처음이야. 알아둬야지. 많이 파세요. 잡서 봐야 맛있는 줄 알아. 시장 혁신 전통 시장 조성 공모 사업 선정 청량이 종합 시장. 아. 여기 지름 전문이 저기? 예? 지름. 이 라인이요? 예. 네. 대부분 지름. 들기름이 가격이 싸네. 내렸어요 요번에. 그 중국산이에요? 네. 어. 국산은 2만원, 중국산은 만원. 엄청 싸네. 원래 내렸어요? 12,000원 하는 데도 있고 아직 만원씩. 시원해. 시원해 기름은 쌉니다. 참기름 9,000원. 중국산이지만은 들기름 만원. 깨는 3,000원부터 5,000원까지 2,000원부터 있네. 지원해가 싸게 하네. 그죠? 어머 단골이시네. 그러니까 싸게 하니까 다 자주 오시는 거야. 그죠? 싸게 하고 많이 주고 그죠? 친절하고 싹싹하고 다 되네. 맞아 맞아. 이쪽은 기름입니다. 기름 태우농산. 이렇게 큰 건 이런 거 얼마짜리예요? 1kg 9,000원이에요. 어머니 하신 거 보니까 오래 하셨네. 냉면 함흥냉면 이거 먹자 골목도 있고 기름이 쫙 들어섰습니다. 이 기름 냄새에 딸을 들어왔어. 아, 고소하네. 오복 참기름. 택배 왔어요. 택배 가는 거구나. 참기름, 들기름, 9,000원, 만원. 가격 좋습니다. 여기 냉면집이 있네. 함흥냉면. 곰팡집도 있고. 와, 맛있겠다. 한우곰탕. 한우곰탕, 닭칼국수, 닭곰탕. 이 칼국수예요? 냉면. 아, 네. 냉면이 형 전문이구나. 닭칼국수, 닭곰탕. 어우, 여기 사람 많네. 밥은 40년 전통의 맛이라고 써있네요. 찬성. 기름값은 다 똑같네. 그죠? 다르죠? 다 똑같아. 9,000원, 만원. 아, 이건 12,000원이네. 네, 좋은 거다. 좀 진하네, 진해. 네. 진하게, 진하게. 진하다는 건 뭐야?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중국산이죠? 네. 좋은 거 쓰셨네. 여기서 직접 짜는 거. 아, 이런 것도 다 중국에서 온 거고. 하나 주세요? 아니, 쭉 봐봐야죠. 처음 왔으니까. 여기서 제일 맛있는 집이 이 집이에요? 네. 몇 년 전? 제일 맛있어요. 뭐가? 재료를 제일 좋은 거 써서 맛있게 잘해요. 뭐가 맛있어? 소스도 좋고. 뭐? 호불호요. 아, 제일 맛있는 거 추천. 추천, 냉면. 당첨! 와, 쓰러져요. 살랑 넘어져요.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맛이 있어서 많네. 네, 맛있어요. 먹어봐야지, 이제, 좀 이따가. 청량리 경, 여기가, 저기 뭐야, 무슨 시장이야, 여기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경동시장. 여기가 경동시장으로 들어가요? 네. 도매시장이 아니고? 경동시장 맞아요.
요걸 경계로 해서 왼쪽으로는. 아니, 이렇게. 아. 한우 곰탕집, 함흥냉면이구나. 아, 이게 왜 이렇게 색이 좋은 거 알지? 생들기름이래. 이야. 이건 그냥 마셔도 되는 거예요? 색깔 좋고, 천일 농산. 삼간에, 중간에. 여기는 짜기도 안 맞아. 지난번에 살라 그랬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섰어. 그냥 가만히 있어. 줄 서는 집이에요? 이 떡은 얼마죠? 떡은? 이 큰 게 6,000원이에요? 예. 쌀은? 미국 쌀. 미국 쌀이에요? 그거 하나 줘봐요. 6,000원. 가루래, 도토리묵, 도라지, 여주, 감자, 열무, 메밀, 잡쌀. 없는 게 없네요. 메디가 몇 가지. 국포국수. 농수산물 시장, 1번. 여러분, 축산물까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 청량리 전통시장부터 청가물 구매시장, 경동시장 전부 돌아봤습니다. 청량리 전통시장 쪽입니다. 이쪽으로 한번 쭉 훑어가서 만나봅시다. 사람들이 겁나게 북적거리시네. 나주 유황 오리, 오리 전문점이네. 능이백숙 7만원, 녹백숙이 인삼백숙 4만원, 덕백숙 대짜 2만5천, 3만원, 2만5천. 물르게 먹으면 안 돼. 먹거리가 많네, 먹거리가. 죽. 밥죽. 호박죽. 여긴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긴 계곡이에요? 네. 아. 여주, 계곡이, 개소주 계곡이. 냉커피 하나, 추도, 청양초, 영양초, 기름의 정육점. 고기 좋다. 와, 족발, 끝내네. 그 작은 얼마짜리야? 이건 18,000원이고? 네. 맛있겠네. 나라족발. 석진홍합 만원. 족발, 족발집이 여기는 줄 서버렸네. 이거 얼마인데? 우와. 18,000원. 최대한 썰어드렸는데 아무튼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 18,000원? 네. 그건 얼마짜리에요? 18,000원. 이 집이 맛있는 집인가봐. 모르겠어요. 유독 족발. 이게 만 원짜리에요, 이거? 네, 그게 만 원이에요. 전치.
천과 한관의 한과. 와, 여기는 딱 하나하나 포장을 다 해놨네. 깨끗하게 하셨네. 이거 얼마 싶었어요, 개수로? 나 근에 많으시네. 근에? 그래도 이렇게 일일이 그 집어넣는 게 기계로 하세요? 기계가 있잖아요. 만들어가고 바로바로 손해요. 이런 집이 거의 처음 보는데 난. 어우, 대박이네. 에이, 뭐야. 강고집, 강고집 한과. 아주 여기는 깨끗하게 하시네. 이게 택배 주문이 돼요? 어, 이게 다 택배야? 이런 건 얼마씩 하는데? 가격이 다 틀려요. 이런 건 얼마씩 하는 거예요? 얼마부터? 골고루 다 섞인 거 아니야? 네, 골고루 섞인 것도 있고, 한 가지만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흑임자. 그러면 얼마인데요? 이건 지금 25,000원씩. 이 섞인 거는? 똑같아요. 25,000원? 둘 개 틀리고, 둘 개 29,000원. 오. 아유, 여긴 잘하시네. 모범 사례의 집이네. 이렇게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10년 넘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거야? 중간에 했죠, 이거는. 어. 중간에. 우리가 소금물을 많이 하니까. 그렇구나. 가지, 아유, 가지 수는 그럼 얼마나? 가지 수? 가지 수는 많지요. 흙입니다. 뭐, 여러 가지 네, 곡물. 그렇죠. 아, 요게 만 원이야? 모듬. 어, 이게 푸짐하네. 선물용으로도 괜찮네. 호박이 아까 돼 있고. 청량리 전통시장 안에 강고집 한과. 아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잘 하시고. 택배가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본인 부담이죠? 네,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일단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맛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전화를 여기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아드님이시죠? 아유. 가마스터를 지금 봉지에서 이렇게 까가지고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정성을 담아 만듭니다.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 깨맛이 그냥 가득하네, 이 속에. 향이 살아있어. 그죠?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포장하시는 거 아니죠? 만들어서 바로바로 포장해. 지금 금방 포장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 맛이 그대로 살아있네. 저희는 오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바로바로 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나가는 거예요. 오. 여기다 전화하세요. 언니. 덤도 있습니다. 역시 전통시장이네. 이거는 제가 추천할 만 하나입니다. 강고집. 왜 고집이에요? 고집스럽게. 나만의 노하우로. 위생적으로. 맛있고. 원래 고향 어디세요? 우리 아버지 따로. 집 사람들은 다 서울이고요. 저는 멀리서 뭐 좀 아 익산 그 저기 그 옛날에 그 이리옥 폭발 끝내 기억하죠 어릴 때 대단했지 그때 거기 거기 근처에 이리옥호가 있잖아 예 이리옥 그죠 많지요 어 그 익산 북부 시장에도 제가 아는 사람 많아요 북부 시장 어 그 5일장에 4일 9일장 4구장 거기 누가 계세요 지금 일이? 익산에? 이제는 안 계세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열로 하셔서 돌아가셔서 이제 아. 거기를 이제 완전히 떠나온 거죠. 오래 계세요. 강고지 강과 강추 청량리 전통시장 청량리 역에서 가깝고
경동시장 청감을 도매시장 그쪽에서 가까워요. 오며 가며 필요하신 분들 오시고 또 멀다 싶으면 전화하시면 친절한 서비스로 택배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아주 맛있는 게 많아요.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택배 네, 나가는 네, 거예요. 쇼핑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콩은 콩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야 네, 주는 거지. 콩도 나가고. 소리태 가면. 그 소리태 이거는 뭐 흑임자 혼합 보여. 혼합으로 혼합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혼합으로. 아 이거는 땅콩이다. 이렇게 서리태만 필요하신 분은 서리태만. 이게 25,000원짜리예요? 이게 지금 시안 모듬 예예 25,000원. 이것도 이게 이제. 어 이거 25,000원 대박이네. 네네. 서리태가. 자 이 모듬. 시안 모듬. 시안 모듬 25,000원. 어. 요거 본인들이 드셔도 좋지만은 필요 저 선물용으로 드려도 건강식품이니까. 기가 막히네 이거. 그러니까 바로 만들어서 바로 포장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족발이 여기 많네. 족발이 맛있게 생겼네. 여기 6시 내외 한 모포 족발. 아유 유명한 집이네. 이게 얼마짜리 이거? 10,000원? 단골 손님들이 많으십니다. 족발집이 벌써 네 다섯 군데 되네. 청량의 전통식 족발. 이야, 여기는 고향 상해입니다. 청량리 전통시장에는 족발이 유명하네. 이야, 맛있는 게 많아요. 맛있는 게 많아서 팔이 아프네 지금. 족발집이 엄청 많네 여기. 족발 전문집이구나. 아, 이야 돼지 껍데기도 좋고 족발이 다 먹음직스러워. 그죠? 고이 여기는 고향 상해. 청량리 전통시장 여기. 족발 골목이라 족발. 이쪽으로 인천상회. 인천댁이세요? 인천상회입니다. 대구, 고등어, 민어, 홍어, 경어, 오징어 다 있습니다. 많이 파세요. 이쪽은 총각회수산 입네. 총각회수산. 회가 다 있네. 갖가지 회가 다 있고 광어, 우럭, 농어, 연어, 도미, 숭어, 방어, 모둠. 여기는 허파. 축산집에 축산. 허파, 사태, 돈피, 시지. 청량리 전통시장에 참새마을과 포장마차. 이야, 아, 도다리네, 도다리. 지금 조기, 열기, 보동어, 부새, 이면수, 충청, 농선, 깨, 마을과. 여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앞뒤로 이쪽으로 가면 순대골목이 쫙 펴지죠. 저쪽이 청량리역 쪽입니다. 이야 순대국밥 맛있겠습니다. 부흥순대. 순대를 또 파네. 이렇게 쫙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파시네. 이 순대 얼마짜리예요? 이 하나 주세요. 얘는 얼마고? 2,000원. 걘 두 개요? 두 개고 맛있게 달려고. 아, 30원. 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맛있어요. 여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만든 거예요. 4,000원. 근데 무슨 맛인지 나 만들어서 파네. 극장식품 바 공연장 있네. 예, 형님 잘 봤지? 무슨 일이 이제 시장 돌아가고 열면 지 가격이 다 비싸가지고 양파도 비싸니 고추도 비싸니. 예?